오늘 강의는 덕천 초광통합교단 교무님으로 재직 중이신 곤타원 이학신 교무님의 강의입니다. 곤타원님은 정전 마음 공부에서 중요한 강의들을 정말 쉽고 재밌게 해주십니다. 곤타원님의 소중한 강의를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일상생의 용법 4조, 8조에 대한 공부. 오늘 8조에 대해서 오늘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연마해야 될 조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짚어보고,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공부인의 자세가 먼저 잡히지 않고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뭐냐면 공부하기 전에 이 자세를 먼저 배우는 연습을 해가지고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부인의 자세는 연마와 연습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연마하고 연습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연마는 뭐 할 때 연마한다 그래요? 머리로 이 생각으로 붕굴리는 것을 연마한다 그러죠? 연습은 뭘 연습이라 그러죠? 연습은 직접 내가 마음과 몸을 이렇게 써가지고 직접 해보는 걸 연습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항상 잘 드는 예로 골프를 치는 사람이 이 자세가 잡히지 않고서 골프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가 될 수 있을까요? 프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공부인도 이 공부인의 자세를 먼저 잡고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해야지 제대로 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골프 치는 사람이 자세도 잡지 않고 아무렇게나 쳐가지고는 뭐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이 자세를 잡을 때 골프를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쳐야 되겠어요? 원리를 알고 쳐야 되겠어요? 원리에 바탕해서 쳐야 되겠죠? 네. 원리에 바탕해서 쳐야 되는데 처음에 우리 공부인도 원리 없이 원리가 빠진 상태로 공부를 한다는 거는 골프 선수가 그냥 원리 없이 막 공을 아무렇게나 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공부인의 자세를 한번 잡아보려고 집에서 연습을 수없이 해봤어요. 수없이 하는데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연습하다가 느낀 게 뭐냐면 처음에 자세를 딱 잡으려면 공부인은 이 두 발이 땅에 딱 붙이지 않고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연습을 해보면서 알았어요. 골프 치는 사람이 이렇게 자세를 딱 잡을 때 발이 한 발 이렇게 기우뚱하게 해가지고 골프를 칠 수 없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 공부인도 자세가 딱, 이 몸의 자세가 딱 잡혀야 되는데 이때 발을 땅바닥에 딱 붙일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것을 제가 연습하면서 알았어요. 딱 잡고 그 뒤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옴벨교회는 단전을 찾는 요 연습이 되지 않으면 이 공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딱 자세를 딱 잡고 나면 단전이 바로 들어와야 돼. 바로 단전이 잡히지 않으면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단전을 잡는 방법을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연습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단전에 모아봤어요. 손을 이렇게 한번 단전에 딱 모아보면서 제가 그때 여기다 주문을 거는 거예요. 뭐라고 거냐? 나는 단전에 손이 한 번만 닿으면 본래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 주문을 걸었어요. 딱 단전에 손만 닿으면 바로 뭘로 돌아온다? 본래 마음으로 돌아온다. 이거를 딱. 근데 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른들하고 경계가 걸렸을 때 이게 공손하기도 하지만 또 어쩐지 또 마음에 안 들어하고 세상 사람도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 손을 그냥 바로 내렸어요. 바로 일자로 딱 내리고 이때 주문을 어떻게 그러냐? 내가 이 손만 딱 좌선 자세하는 이 포즈만 딱 잡으면 어디로 돌아올 수 있다? 본래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거 따르니까 너무 좋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또 이걸 하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을 때라든지 어느 때에는 이 자세만 갖고도 잘 안 돼. 내가 너무 생긴 게 앞에 막 센 사람이 막 붙으면 어느 때 힘이 딱 지어지냐면 뒷짐을 질 때 막 힘이 딱 지어져. 너 한번 해볼 거야? 이게 단전하고 여기하고 제가 맞나요? 안 맞나요? 맞나요. 그래서 거기를 단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전에 놨다고 생각하면 뒷짐을 이렇게 딱 지어. 내가 뒷짐만 한번 치면 어디로 돌아온다? 원래 마음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주문을 세 가지를 걸어가지고 이게 연습을 했어요. 그 경계가 딱 오면 자세부터 딱 잠대 발바닥을 땅에 딱 붙이고 단전에 손을 놓든 일자로 내리든 뒷짐을 치든 이렇게 하면서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아는 것과 실제 연습을 하는 것, 그러니까 연습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배운 원리를 직접 마음을 챙겨가지고 내 몸으로 직접 해보는 것이 연습이잖아요. 이 연습을 끊임없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정전하고 나오고 하나가 되고 이 회상과 내가 하나 되고 스승과 내가 하나가 되고 진료와 내가 하나가 되지 이런 자세가 잡히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를 이제 제가 동명 그 마음공부대학에서 가르쳤어요. 가르쳤더니 예, 저희 그 할머니 한 분이 이분은 공부방에 올라오지도 않아요. 뭐 돈이 없어서 뭐 이렇게 회비도 못 내고 그냥 그 밑에 식당에 와서 도와주고 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거를 이제 공부한 사람들한테 전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전에 들었는데 그분이 집에 가서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연습을 했냐. 이분 아드님이 돈을 못 벌어 일생을. 큰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그런데 사모님이 더 돈을 잘 벌어. 그러니까 항상 어머니 된 입장에서 며느리한테 기가 눌려서 살았을까요? 기를 피고 살았을까요? 눌려서 살았던 모양이에요. 눌려서 살았기 때문에 그 며느리가 이렇게 시어머니를 이렇게 잡았어. 뭐라고 잡았냐? 개를 딱 두 가지를 준 거야. 어떤 개를 줬냐면 어머니는 절대 내가 살림하는 부분 그 영역을 침범하지 마라. 그러니까 부엌에 들어오지 마라. 예? 그 다음에 개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이제 애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드님이 퇴근을 하고 나면 막 퇴근하는 소리가 딱 들리면 어머니로서 막 나가서 맞이하고 싶겠어요? 안 맞이하고 싶겠어요? 맞이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총알같이 튀어나가서 아이고 우리 아드님 왔는가? 오셨는가? 막 하면서 이렇게 해. 그냥 며느리가 그게 불편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딱 뭐라 했냐면 이 신랑은 내 거지 당신 것이 아니여. 그러니까 퇴근하면 나오지 마. 이 개를 준 거야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살라니까 이 죽겠어 안 죽겠어. 그치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아들이 좋아하는 거 해서 먹이고 싶은 게 어머니 마음이고 아들이 나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싶은 것이 어머니가 할 일인데 그걸 못하게 딱 했으니까 죽겠어. 그냥 기도 못 피고 맨날 살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부엌 그 탁자 위에 오징어가 있어. 마른 오징어. 마른 오징어를 딱 보는 순간 어머니 마음으로 우리 아들이 마른 오징어를 물에 담궈가지고 전을 부쳐주면 너무 잘 먹는다. 이게 무의식 무의와 자동적으로 그냥 그 오징어를 갖다 물에 담궈버렸어. 근데 담근 순간 아이고 개를 안 지켰구나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이미 때는 늦었어. 며느리가 문을 열고 풀어버렸어.
들어왔는데 이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그 오징어가 물에 담근 거 누가 담근지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아는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 시어머니를 한번 귀로 누르려고 뭐라 그랬냐면 어떤 인간이 이 오징어 담그냐? 아 이제 이렇게 해서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 며느리가 한마디만 하면 이 할머니가 기가 팍 죽어가지고 막 살살살살살 해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멋을 해요. 막 자책을 하겠지. 나는 언제나 죽어야 어? 입구를 안 볼지 모르겠다 하면서 자책을 하면서 한탄스러워서 막 어느 때는 울기도 하고 어느 때는 딸한테 전화를 걸어서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살았어. 근데 양반이 그 경계를 딱 대할 때 무슨 생각이 난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나요. 아, 나 공부해야지. 그러 이제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발바닥을 땅에 딱 붙여야 돼. 이거 힘 없으면 못 붙여. 여러분 붙일 줄 알아요? 안 붙어요. 해보면 알아. 그래 이거 딱 붙이고 딱 서가지고 딱 손을 단전에 딱 모으고 뭐라고 했어? 나는 단전에 손을 닿는 순간 어디로 돌아온다? 원래 마음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딱 하니까 이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 얼굴과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 얼굴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공격하려는 사람 막 긴장하고 막 가만 안 둬. 너 한번 해봐.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울긋불긋 하는데 이 할머니가 편하. 내치면서 세포가 다 제자리를 잡으면서 부드러운 얼굴이 딱 됐어. 그 상태로 며느리 앞에 딱 섰어. 딱 서가지고 아이고 내가 담궜어. 내가 자네한테 물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그 애비 그 잘 먹는 거 생각 아니라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담궈버렸네. 미안해요. 이렇게 하니까 며느리가 그 전에 같으면 자기가 소리 한번 딱 질르면 어떻게 했어요, 엄마가? 귀가 죽었고 막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막 낑낑낑낑 앓는 사람이 갑자기 막 떡서더니 편안한 얼굴로 내가 그랬어. 미안해요. 확 다음에는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며느리가 놀래가지고 옛날 같으면 막 저기 할 건데 어디로 들어가? 근데 이제 그때는 갈 때 어떻게 하고 갔겠어요? 가가지고 방을 가가지고 빠세! 바로 이거구나. 이 힘이 이 자세 이 힘이 아니면 내가 어떤 일도 해낼 수 없다. 이것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할머니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훌륭한 일기예요. 훌륭한 일기 아니에요. 훌륭해요. 일기는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직접 연습한 내용이 일기로 올라오고 그래서 요거를 그분은 그냥 일기로 기재 못해.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면 만날 때마다 뭘 해요? 연습한 내용을 말을 해. 그러면 그거를 누가 적어? 우리들이 적어서 일기로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뭐 일기 기재 못한다? 이런 거 정말 웃기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항상, 우리가 지금 원리를 아는 것은 결국은 1%예요. 우리가 원리를 아는 것에 공력을 들이는 건 1%라면 이 연습을 통해서 체험으로 정말 그 원리가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하는데 공력을 몇 프로 드려야 되겠어요? 99%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99%의 공력을 드려 1%인데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칠복교당에 가가지고 6시간짜리 교리강습을 했어요. 교리강습을 했는데 이제 마치 교리강습이 아이고 이 시골 할머니들이 이거 내 말을 알아들을까? 그냥 뭐 도시에서 하나가 똑같이 했는데 다 알아들으시고 뭐라 그러냐면 교무님 밤새워서 공부합시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왜 집에 안 가시고 우리 집에 가면 잠잘 일밖에 없거든요.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약속이 안 되고 2시간, 토요일은 2시간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은 가시고 내일도 2시간 하고 끝나고 오후에 2시간 합시다. 그랬더니 이제 어젯밤에 2시간 하고 일요일 아침에 2시간 하고 그리고 오후에 1시 반에 시작했어. 그러니까 제가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할머니들한테. 미안해. 어쩐지 내가 죄 짓는 것 같고 이렇게 앉혀놓고 6시간을 뜯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오후에는 1시간만 딱 하고 마칩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왜냐면 어떻게 6시간 앉아계신 우리요. 논밭에서 단련된 사람들이거든요. 교무님이 힘들지 않은 거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것이 4시까지 해버렸어. 1시 반에서. 근데 4시까지 하는데 이 감상담 하러 나오신 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회장님 사모님 남편은 아 교무님 제가요 이번에 이론상의 진리를 깨쳐버렸습니다. 고시단 시골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해라고 상상도 안 했어요. 깨쳐버렸습니다. 어떻게 속해주셨는가 그랬더니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교무님이 설명해 주신 것이 딱 만나니까 깨쳐져 버리네요. 그런 식으로 또 한 분은 또 예, 거기서 하여튼 뭐 실버 산업에 대한 모든 총책을 하면서 막 하시는 좀 어깨에 올라가신 분이요. 그분이 딱 나오시더니 뭐라 하냐면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네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너무 아는 것을 가지고 그냥 그거가 다인 줄 알고 다 씨부리고 이렇게 한 게 너무 미안하다. 미안해서 도저히 저희를 못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의 원리를 아는 것이 1%인데 99%를 이 체험을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나는 체험이라는 것이 뭔 줄도 모르고 그냥 아는 것을 입으로 이렇게 하고 산 것이 너무너무 죄송하다. 여러분 1%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1% 그까지 것이 무엇이라고? 다른 사람, 다른 어른님들은요, 10%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10%도 아니에요, 제가 본 게. 1%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 거기다 석유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1%가 그런 거예요. 1%는 10%보다 더, 응? 우리가 이 머릿속에, 이거 입으로 아는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고, 미안하게 넣었지만, 이것 가지고 나달나달 하는 것으로 다 한다. 이거는 공부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론상의 진리와 팔조와의 관계. 자, 모든 우리가 정전 공부를 할 때는 고락에 대한 법문이 됐든지 영육상정 공부법이 됐든지 무슨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이론상의 어떤 진리에 근거해서 이 법문이 나왔는가 이거를 반드시 이 매칭을 시켜야 되겠어요? 안 시켜야 되겠어요? 시켜야 돼요. 반드시 시키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해야 우리가 진리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모든 전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이 가장 주장하는 게 뭐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긍정적으로 살아. 긍정적으로 뭐해라. 이렇게 하죠? 네. 그런데 긍정적으로 사는 거 부정적으로 사는 거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려요? 그렇죠. 이미 나눴으니까. 나눴으니까. 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뒤에 설명할 수가 없네. 자, 이론상의 진리가 공원정이죠, 공원정이. 공원정인데, 공, 이게 뭐 어쩌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의 본질, 우리들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으나 없으나 죽으나 사나 이거는 존재하는 거예요, 안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뭐라고 말했어요? 생멸 없는 도라고 했죠. 이거는 뭐 나하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있고 없고도 상관없이 이거는 영원히 존재하는 이거는 이치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맨날 하는데 자, 이 공짜리 그 이 공짜리가
공 이렇게만 말하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느껴지죠. 예. 그런데 또 뭐라고 하면 아 그렇지 않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요. 뭐라고 할 때? 진공. 진공이라고 할 때는 아 비어갖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있구나 이걸 느껴지죠. 예. 있구나. 무엇이 있어? 공인데 있는 것이 있어. 그게 뭐요? 원과 정이 있다 이 말이지. 원과 정이. 그래서 이 공부를 이제 우리 시골 그 덕천 초왕 할머니들한테 이걸 시킨단 말이에요. 이 공부를 시키는데 마음을 쓰고 나면 어디로 돌려놓느냐? 이게 실질적으로 진리를 실생활 돌려놓는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연습을 자꾸 시켜야 되지. 그냥 이건 저기 죽으라고 연습을 시켜. 그래서 마음을 쓰고 나면 어디로 돌려놔야 돼요, 여러분들? 본래 마음으로 돌려놓고, 본래 마음으로 돌려놓고, 본래 마음으로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 체킹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래, 이건 끊임없이 연습해야 돼. 끊임없이. 내가 지금 마음이, 본래 마음으로 돌아갔냐? 안 돌아갔냐? 이거를 그냥 죽기로서 연습을 해야 돼. 그래, 이거 연습을 시켜놓으면 그렇게 연습을 잘할 수가 없어요. 할머니. 딱 돌아갔어요? 네! 어디로? 본래 마음으로. 1년 동안 하니까 이제 차차차차 나오는 게 이게. 근데 마음이 돌아가면 뭐가 돌아가냐면 일이 돌아와, 일이. 일도 돌아와, 일도. 일도 돌아오는데 제가 이렇게 법인절이 돼가지고 그 촛불잔치를 했어요. 교당에서 촛불잔치를 하고 이제 맨날 나를 데려오고 데려가는 옆에 교당 교우님이 계세요. 남자 교우님이요. 그래서 이제 남자 교우님한테 미안하니까 나도 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줬냐면 이제 초를 그 주었어. 줘서 이거 가지고 가서 이제 그 써라. 법인절 때 촛불잔치 해라고 줬어. 그랬더니 이제 지나갔죠. 갔다가 올 돼서 10년이 되니까 오, 또 촛불을 어떻게 활용해야 또 아름다울까? 그래서 이제 제가 겨울에 초를 이제 만들라고 컵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 그 교무님한테.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그 교무님이 가지고 와 박스를 거룩하게 들고 왔어. 그래서 딱 열어본 게 어떻게 돼 있을까? 그대로 쓴 대로 넣어놨어. 이게 공짜리로 돌릴 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이게 일할 때마다 공짜리 돌려놓아야 돼, 안 돌려놔야 돼? 놔야 돼. 근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진리를 실천을 활용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큰 소리로 뻥뻥 치고 가르쳤어. 여기 좀 앉아보셔. 이게 대소이고, 이게 대짜리 돌려놔야, 돌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기가 팍 죽어갖고, 이게 오면서 이제, 다음에는 반드시 쓰고 나면 어디로 돌려놔? 대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좋게 끝났어. 그리고 나는 속으로 뭔 마음을 먹었냐. 야, 내가 진짜 잘 가르쳐. 내가 너무너무 잘 가르친다. 어깨에 힘을 빡 주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있었는데 바로 나갈 일이 있었어. 차를 타고. 그래서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그 교우님이 내리는데 내려왔거든. 교우님! 부르는데 목소리가 달라. 평상시 목소리가 아니야. 교우님! 그래서 예? 그랬더니 공짜리로 돌려놓으세요. 이게 뭐냐면 제가 차를 타면 의자를 제낀단 말이에요. 제끼는데 이거는 내가 내릴 때는 어떻게 하고 내려야 돼? 환질보철 시켜놓고 내려야 된다. 나는 항상 그냥 내렸던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막 그 교우님 공짜리로 돌려놓는 순간 웃음이 빵 터지고.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내가 익숙한 일은 내가 바로 공짜리로 돌아가지만 익숙하지 않은 일은 그냥 내 의식 밖에 있어서 내가 공짜리로 돌려놓는지 조차도 몰라. 그러니까 바로 돌려놔. 바로 돌려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공부가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여러분들 이제 공짜리로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이런 삶의 진리를 실천해서 활용하는지 안 하는지 표정이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잡히죠? 네. 그래서
이게 바르게 행해질 때까지 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공원정 중에 이 정, 이것이 진공, 묘유, 조화. 조화, 그러죠? 이 조화의 근본이 뭐예요? 조화의 근본이. 조화시키는 그 요소를 무엇이 들어서 조화를 부려, 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 변화를 시켜? 변화를 시키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영혼이 있는 그것이 뭐예요? 기운. 기운이 들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요? 안 변화시켜요? 시켜요.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이 기운이 하나로 이루어졌어요? 둘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이제 진리를 반절만 아는 사람이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다. 요게 떨어져야 돼. 그래서 왜 둘이요? 둘이면 어떻게 갈라져? 음양으로 갈라지지, 음양으로. 그래서 이 양은 양만 진리고 음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공부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낮만 있어야지 밤이 있으면 안 되지. 그죠? 밤을 인정하지 않는 하루는 하루야, 하루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음양을 뭘로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로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둘로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진리를 참으로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양기운의 바탕에서 나오는 우리들의 마음이 뭐예요? 8조에서 신분, 의성. 이게 신분을 써요. 이거는 여기에 바탕에서 나오는 마음이 뭐예요? 불신, 탐욕, 나우. 이렇게 8조를 이런 사람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계속 활용하는 공부를, 연습하는 공부를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연사조. 그러니까 우리가 8조를 뭔 사조 이렇게 말했어요. 진행사조와 사연사조라고 해가지고 사연을 해석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버려야 할 마음으로 네 가지 조항으로 이렇게 설명했죠?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왜 안 되죠? 버려? 진리니까. 버릴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돼요. 아니요. 그쵸, 왜? 음도 진리고 양도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가 희사할 때 사자를 버릴 사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해요? 내어놓을 사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연도 내어놓을 연. 그래서 이 사연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편안하고 집착 없이 내려놓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어쩔까? 저 이 생각을 한번 해서 이건 제 의견이니까 여러분들 더 연말을 하셔서 하고 그러니까 내려놓을 사연 사조 내려놓을 사연을 내려놓다로 해석하면 어쩔까? 그 생각을 제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불신 탐욕 나우를 뭐 하자고 했어요? 제거하자고 했죠. 근데 제거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제거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왜 그래요? 왜? 진행사조와 사연사조는 서로 바탕에 있기 때문에. 바탕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가 맨날 하죠. 손바닥과 손등이 양으로 돼 있죠. 네. 그러면 이거를 갈라가지고 될 일이요, 안 될 일이요? 안 될 일이요. 그러니까 손바닥은 손바닥대로 인정하고 신앙하고 손등은 손등대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요 자세를 갖춰야 이분법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네. 응. 그래서 이거 제거하거나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아닌데? 그리고 더욱더 버려야 할 나쁜 마음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돌려서 신앙하는 동시에 공부해야 할 마음일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종사님께서는 굳이 이 단어를 왜 정전에 쓰셨을까? 응? 뭐 대종사님이 몰라서 쓰시지는 절대로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단어를 쓰셨을까? 제가 이 생각을 지금까지 해서 공부하고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지 지금 얼마 안 돼요. 이 음적인 마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엇이 불신, 탐욕, 나우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그래서 작정코 무엇을 해버려야 되겠다, 제거해버리고 말겠다라는 이런 강력한 의지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쓰신 거 아닐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곡식을 키우려고 할 때는 일시적으로 잡초를 제거해야 하네요. 제거하는 것처럼 신분 의성으로 불신 탐욕 나우를 없게 하는 것으로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없게 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제거로 보면 어떨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분 의성과 관련 있는 법문 몇 가지만, 시간이 안 되겠지만 좀 해봅시다. 같이 빨리빨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의심하지 말고 신분 의성만 들이댄다면 이는 나의 공부하는 수고에 반만하여도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내 법대로만 하면 예전에 학습기가 몇 년 걸려서 할 공부라도. 네. 나에게 와서 1, 2년만 닦으면 그 공유를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새겨 들으셔야 돼요. 새겨 들으셔야 돼요. 무엇으로만 공부하면? 신분 의성으로만 공부하면 공부 몇 년에 끝낸다? 그 진짜인가 봐요. 자, 그 다음에 전원감이 연습기를 중략. 무궁한 요리와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조화가 하나도 빠짐없이 갖추어 있는 우주의 공간의 주인이 어찌해야 되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삼계력의 열쇠를 얻어야 하는데 그 열쇠는 신분 의성으로서 조성하나니라. 자, 이론상과 합일이 되려면 뭐 갖고 해야 되는데? 신분 의성으로 해야 되는데 그 말이죠. 우리가 진리적인 인간이 되려면, 자,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신분 의성을 마음 공부에 들이대면 사막 공부에 성공하고 사는 공상에 들이대면 직업에 성공하나니라. 자, 이게 신분 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법문을 통해서 여러분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신이란 무엇을 신이라고 그러죠? 믿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고자 할 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믿음에 바탕해서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뭘 성공할 수 있다? 만사를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성공하려면은 어떻게 살아라? 신분 의성으로 살아라. 이렇게만 살면 1, 2년이면 끝난다. 빼공부 거의 안다. 그래서 만사를 그일그일이라고 해석을 해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밥을 먹고 사는 것, 여러분 밥 몇 끼 먹어요? 3끼. 밥보다 더 많이 먹고 사는 것이 있어. 뭐 먹고 살아요? 마음을 먹고 살아요. 우리가 마음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마음을 먹어서 얻어진 그 에너지가 밥을 먹어서 얻어진 에너지보다 더 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결정.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고, 마음이 결정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마음이 결정되어야만 흔들리지 않고 갈등이 사라져서 안정되고 전일하게 그 일을 진행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마음 먹을 때 어떻게 마음을 먹을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무엇의 문제예요? 신을 세우는 문제다. 그래서 그 믿음의 바탕한 마음을 먹어버릇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버릇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신으로 마음을 먹냐?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거를 하루에도 수십 번 대조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챙겨야 되겠어요? 안 챙겨야 돼요? 챙겨야 돼요. 대조하고 챙기고 대조하고 챙기고 이것이 뭐냐? 아, 내가 신으로 마음을 먹는가? 안 먹는가를 자기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신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 일을 할 때마다 사대부리 신심의 바탕에서 마음을 결정하는 연습을 해보라는 것이다. 신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도 할 수 있다. 신심. 신심 또 신앙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저는 신에 대해서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안 지가 얼마 안 돼요. 이 진리와 법과 스승과 해상을 믿고 우러러 받들어야만 하는 대상으로 그동안에 저는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연말을 해보면 우러러 모시고 받드는 그 믿음의 바탕에서 뭐 드는 것까지가 내 마음을 결정하는 것까지가 무엇이다? 신이다. 그러니까 신앙에 떨어져 버리는 사람은 우러러 받들어 모시는 차원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 수행으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론상 수행에서 무슨 뜻이냐면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는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 말을 지금까지 이해를 못하고 맨날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 이게 내가 죽으라고 읽고 외우기만 했던 거야. 아, 이제 확실해졌어. 뭐라는 거? 우러러 받들어 모시는 그 마음을 바탕으로 무엇을 하는 것까지? 결정. 내가 내 마음을 결정. 정하는 것까지가 뭐다?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고 했겠어요? 우러러. 신앙의 대상을 우러러. 우러러 받들어 모시는 사람을 신앙이 깊은 사람입니다. 이 말이 맞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은 말이에요. 맞으면서 틀리고 틀리면서 맞고 그치? 왜? 여기는 무엇이 빠졌으니까? 결정하는 내 마음이 빠졌으니까 안 맞아. 이게 과거의 신앙법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과거의 수행법은 요 믿음에 바탕하지 않고 마음을 가르쳤어. 이것이 문제였어. 그래서 대종사님 이거를 합해놓은 단어가 뭐예요? 신앙하는 동시에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 신앙심에 바탕하지 않고 마음을 결정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떤 현상이 일어나? 여러분들 많이 해봤지 이거? 두고 봐요. 이렇게 마음 결정해야 안 해요? 해요. 이렇게 해봤죠? 여러분 수없이 이런 마음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해봤어요. 응. 죽어도 안 할 거야. 이런 마음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먹어봤어. 누구 좋으라고요? 이거 말고 그냥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이런 마음을 먹어가지고 어떻게 그 일 그 일에 성공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 이것은 뭐가 될 뿐이다. 이렇게 먹은 마음은 뭘 일으킨다? 재앙이 올 뿐이다. 재앙이 있을 뿐이다. 이거를 그냥 오늘 여기 심어갖고 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신앙을 바탕에서 마음 먹는 법 네 가지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왜? 신이 뭔것입니까? 진리와 법과 스승과 해상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사대부리 신심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바탕에서 마음 먹는 법을 공부를 해봐요. 빰. 저도요 지금까지 발령을 받아서 갈 때 내가 신의 바탕에서 마음을 먹고 발령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신분우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활용하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원리에 대한 해석을. 그래서 저는 다른 교단 갈 때 뭔 마음을 먹거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교단에 가서 성공할 수
있을까? 전부 다 초점이 나한테 다 맞춰졌던 거야. 참 살고 보니까 웃기는 삶을 살았더라고. 그랬는데 처음으로 덕천 초안교당으로 발령을 날 때 또 마음을 어떻게 결정을 하고 했냐면 이렇게 결정을. 세상에 나 같은 인재를 교단이 몰라봐도 너무나 몰라봐서 세상에 나를 시골구석에다 쳐박아야 쓰느냐? 이런 놈은 교단이 교단이냐? 이런 이 사람도 몰라보는 이런 인간들이 인간이냐? 이런 마음으로 결정을 딱 해보려고 했어. 그런데 이제 공부를 조금 해서 이제 눈구만큼 눈이 뜨이니까 아니지. 진리적으로 한번 마음을 내가 정해봐야지. 이렇게 처음으로 생각이 됐다니까? 발령받을 때? 그래서 아 그래요 진리적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너 덕천하고 인연이 없으면 갈 수 있어? 인과봉 이치 너 믿어 안 믿어? 믿어 안 믿어? 믿어. 입으로만 믿었지! 나는 진짜 내 실생활에서 이 믿음을 실천해 본 적이 없다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인연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도 뭔가 사명이 있어 없어? 있어. 있어. 근데 그거를 지가 지 마음대로 내가 성공 못할 조건으로 나를 보내서 나는 지도자를 양성해야 될 어마어마한 스승이야? 여기 딱 잡혀 있었던 거예요. 이 분별성과 주착심에. 그래서 그때 마음을 딱 먹었어. 마음을 딱 먹으니까 뭔 생각이 나? 줄줄줄줄 솥자리가 밝혀지는 거야. 어떻게 밝혀지냐? 지금까지 시골을 지킨 모든 교도님들은 귀하고 소중한 불보살이다, 불보살 아니다. 불보살이다. 불보살이다. 이 마음이 이제 내 마음으로 들어왔어. 불보살이다. 그리고 이분들은 교단을 지금까지 지킨 사람은 다 창립주다. 마음이 다 들어왔어. 내가 이분들은 가서 어떻게 모신다? 내가 진짜 우리 어머니가 지금 97세신가 오래되면? 그분들하고 비슷한 연배들이요. 다 거기 계시는 분들이. 이분들을 정말 누구같이 모시겠다. 내가 우리 어머니처럼 한번 정말 모시고 봐야 되겠다. 이런 소자들이 딱딱딱딱 밝혀지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웃으면서 보따리를 싸갖고 덕천 초강을 왔어요. 덕천 초강을 와가지고 진짜로 내가 불공을, 불보살처럼 내가 불공을 한 거예요. 정말 부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100%는 아니지만 했더니 효과가 1년 만에 나타나버렸어. 딱 올해 뭐라 온 줄 알아요? 교도님들이 교무님, 우리 교무님은 1년짜리예요. 딱 알아. 왜? 저 교무 저렇게 생긴 교무가 뭐더러 이 촌에 있겠어? 가지? 어쩔 수 없이 왔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아니에요. 갖고 나를 몇 년짜리? 1년짜리로 딱 선을 그어놓고 있었어. 근데 제가 이제 1년이 지나면서 하, 가 말어. 나도 막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나도 많이 해봤어. 내가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얼른 하루가 빨리 얼른 지도자를 만나야 돼.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갈까 말까 갈까. 이래. 근데 할머니들이 막 제가 법회부로 가면 막 제 손 한번 잡아보려고 그 버스 막 내리자마자 막 꼭 뭐까지 느껴지냐면 그 자식을 띄워놓고 개가하는 어머니 같은 느낌이. 내가 이분들을 이렇게 띄워놓고 가가지고 어디 가서 뭐 산들 내가 뭘 얼마나 잘 살겠다고 해. 그냥 더 있자. 그렇게 해서 제가 있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울고 박수치고 난리 났어. 그러면서 이왕에 친다면 크게 친. 그리고요 중간에 어머니 날이 됐잖아요. 어머니 날이 됐는데 할머니 하나 우리 할머니들은 다 이거 유모차를 끌고 오셔. 그냥 못 걸어와.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오셔가지고 이제 생활관에 딱 들어오면 걸어서 못 오니까 엉덩이로 기어와. 이렇게 밀고 와. 밀고 제 방까지 와서 하시는 말씀이 교무님, 교무님은 병원에 댕기지? 그래서 예, 저 병원에 다녀. 그랬더니 자식이 있어, 멋이 있어. 누가 돈 줘서 병원에 다닐까? 그랬더니 세상에 여기서 꼬깃꼬깃한 돈을 10만 원을 딱 내갖고 저를 딱 주면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이거는 절대 교당에 올리지 마라. 이거는 꼭 교무님 어디 갈 때 써? 병원 가서 약값으로 써.
걸고 신발 주는데 내가 눈물이 났을까 안 났을까 그냥 거기서는 안 흘리는 척 해서 지나갔지만 속은 뜨거운 눈물이 흘렸어. 그리고 아니 내가 맨날 돈말만 하지만 미안해요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또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우리 회장님한테 돈 5만 원을 주시면서 우리 교무님 소고기 죽게 사다 드려 미역국 죽게 끓여자시게. 그런데 우리 회장님 남자의 젊은 남자 이게 50대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살 수도 없고 그냥 나 그냥 돈 5만 원 줘버렸어. 주니까 할머니한테 아이고 할머니 소고기가 5만 원이나 주시네. 얼굴이 막 확 변하는 거야. 나 뭐 잘못했지? 이러고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뭐야 세상에 그걸 돈으로 주면 교무님이 소고기를 사 먹겠냐? 고기로 사다기야 뭐지? 그러고 눈물이 났을까 안 났을까? 또 났어. 또 났어. 그런데 이제 명절 대제를 모시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신으로 마음을 먹고 교당에 오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교당을 위해서 잘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있어. 그러니까 막 창립주를 명절 대제 때 어떻게 해야 잘 모시고 받들을까? 그래가지고 그냥 창립주 이름을 다 찾아가지고 막 명단에다 올리고 해갖고 막 그날이 마치 제삿날이어갖고 딱 제사를 함께 올려줬더니 할머니들이 뭐야. 아, 인자사 우리 집이 질서가 잡혔어. 창립주 대장이 딱, 예? 제사를 받는 이런 제사 처음 모시네. 딱 조각교동님 전화를, 근타오님 전화를. 교무님은 교무님 중에 교무요. 그리고 나는 불제자가 뭔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교무님을 보니까 불제자가 뭔지를 알겠어. 세상에 이래도 박수를 안 쳐요. 내가 이런 천사를 받고 살고 있어. 그리고 돈 주는 거는 이제 다반사요. 세상에 연말 되면 난방비 있잖아요. 덕천 교도가 나와서 법회 보는 교도가 다 합쳐 다섯 명이 돈 낼 수 있는 교도가 다섯 명인데 다섯 명이 세상에 연료비를 100만 원을 걷어갖고 왔어요. 이런 일은 없어. 내가 보면 없어. 그리고 이제는 끄떡하면 5만 원, 끄떡하면 10만 원. 저도 돈 얼마나 이제 유지비를 천 원도 내, 천 원도. 그런 분들이 10만 원을 낼 때 심정을 생각해봐요. 내가 신으로 마음을 안 먹고 왔으면 이런 일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으로 마음 먹는 인자가 알겠죠? 네. 응, 진리적으로 먹을라 이렇게 먹어야 돼. 진리적으로 이렇게 먹어버려야 돼, 마음을. 근데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어떤 공부인 전화 왔어. 그 공부인은 통이 커, 여자지만. 통이 커서 돈을 팍팍 잘 써. 근데 신랑은 아주 섬세해가지고 돈을 쓸 때마다 한 번씩 긁어. 이 세학실을. 그래서 돈을 줄 때마다 뭔가 한번 시비를 해야 주지 그냥 내주는 법이 없어. 근데 딸을 여울라기에 딸도 잘 돼서 프랑스 가가지고 뭐 아무래 뭐 멋이 해가지고 그냥 엄청 성공한 딸이요. 그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아버지가 돈을 쓸 것 같아 안 쓸 것 같아? 안 써. 안 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공부인이 딱 뭐라 그냐. 교무님 내가 내 딸내미 결혼할 때 내가 이 서방하고 내가 죽기로써 내가 한번 해가지고 내가 이 결혼식 화려하게 내가 마칠 거예요. 자 마음을 어떻게 먹었어? 죽기로써 한번 해볼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 그렇게 먹었어. 여러분 이런 마음 먹는 차이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로 내가 사는 것이지 내가 밥 먹고 사는 것이 내가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분을 공부를 잘 시켰어. 어떻게 마음을 먹도록 신으로 마음을 먹어서 결혼식을 잘 원만하고 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어느 때는 돌아갔다가 어느 때는 챙겼다가 어느 때는 돌아갔다가 어느 때는 챙겼다가 하지만 제가 볼 때 지금 1월 7일날 그래서 여기 보다서 1월 7일날인가 며칠날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싸냈어. 그리고 돈은 다 타냈을까 안 타냈을까?
다 화냈어. 다 신앙하는 표현을 다 하면서 돈이 막 어찌고저찌고 아우 그리여 이 당신이 진짜 피땀 흘리게 본 돈 너무너무 아깝지? 그러면 그냥 돈이 나와버려. 신앙만 해주면 돈이 나와 안 나와? 나와. 나와버려. 그래갖고 지금 이제 500만원만 더 빼내면 돼. 그런데 근데 너 진심 당신 진심으로 할래? 아니면 그냥 척으로 할래? 그랬더니 교문이 이제 내가 신분에서 맛을 알았는데 그냥 허겄어? 이제 맛을 알았는데 그렇게 허겄어? 그래서 내가 신앙하는 동시에 내 마음 먹는 것으로서 이 결혼식을 어떻게 은혜롭게 잘 지혜롭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돌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딸 결혼을 앞두고 내가 그냥 싸움을 해서라도 내가 이 돈을 뺏어내고 말 거야? 이런 마음이 나쁜 마음이야? 그냥 뭐한 마음이야? 묘하게 일어난 마음이고 내가 평소 습관대로 엄력대로 일어난 마음일 뿐 알아차리기만 하면 뭘로 마음먹을 수 있다? 신분우승으로 얼마든지 마음먹을 수 있다. 이제 정확하게 아시겠죠? 다음 법의 바탕에서 마음을 결정하는 방법.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법이라고 그래? 우리의 교법과 성품, 우리 자성의 원리를 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일이 있을 때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먹어버릇한다? 교법에 어긋나는지 어긋나지 않게 내가 마음을 먹는지를 대조하고 또 대조하고 챙기고 또 챙겨야 된다. 그래서 법의 바탕에서 법대로 정정대로 마음을 결정하는가. 원래 내가 부처고 내가 법신이고 우주만유 전체가 은혜 아님이 없다는 이런 교법 사상의 바탕에서 내가 마음을 결정해 보는지 안 해 보는지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실 수 있겠죠. 네. 집에 가시면. 자, 우리가 사음과의 관계 속에서 우주만유 그 무엇 하나라도 함부로 하고 무시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 볼 때 무시하는 마음으로 마음 결정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돼?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원래 마음으로 돌아가서 내 마음을 결정해보는 연습을 하자. 자, 다음에 스승. 스승님의 본의에 맞게 마음을 결정하는 방법. 스승님의 본의가 뭐예요? 대중사님 본의가 뭐예요? 예수님은 세상 살리고 너도 살고 세상도 살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일체 중생을 구원하려는 대자비심의 바탕에서 마음을 결정하는 연습을 해보자. 그래서 성행이 거친 제자는 교단에서 쫓아내야죠. 그러니까 스승님 어떻게 하셨어? 안 쫓아내셨어요. 안 쫓아내셨지. 여러분들 교단에서 공부하다 꼴보기 싫은 인간 쳐내야 돼 안 쳐내야 돼? 어떻게 해서라도 쳐내야지. 이게 스승님 본의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자, 회상에 대한 믿음의 바탕에서 마음을 결정하는 방법. 회상을 뭘 회상이라고 그래요? 주세불 대종사님의 멋과 경륜과 포부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 단체, 교단을 회상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회상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 재생을세에 부합한 믿음의 바탕에서 마음을 결정하는 연습을 해라. 그런데 제가요, 저는 앞에 그 세 가지는 잘 됐어요. 세 가지는 해보면 잘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이것이 막, 어떻게 결정을, 이게 안 돼, 이게. 그런데 어느 날, 100주년 성업 기도를 올리다가, 우리 그때 쭉 기도했죠? 100주년 기도. 허나에 딱 하나 걸린 게 있어. 저희들은, 무엇을? 일체 생명을 품에 안는 대자비교단을 이루겠나이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팍 터졌어요. 와, 바로 이거다. 이 세상 모든 신앙인들이 일체 생명을 품에 안는 대자비심에 바탕하지 않고 마음을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IS를 보면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마음을 잘못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회상이 나아갈 바 목적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그 자신이 믿는 신을 빙자해서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회상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방향하고 맞지 않게 내 마음을 결정하면 대사회적인 이 결정 이런 거 할 때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신이란 무엇이다 시작. 진리, 법, 스승, 회상을 믿고 빌고 모시고 받드는 신앙심에 바탕한 동시에 만사, 즉 그 일 그 일에서 내 마음을 결정하는 것까지가 신이다. 이제 정확하죠? 네. 자, 그러므로 내가 마음을 한번 먹고 결정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대하고 위대한 일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마음 한번 잘못 결정하게 되면 일생, 아니 영생을 그르치고 헛된 인생을 살 수도 있다. 나는 나의 모든 마음을 결정하는 누구다? 주인이다. 내가 바로 모든 것을 창조해내는 조물주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신의 바탕에서 먹는 일보다 더 대단한 일은 없다. 아시겠죠? 또 어느 교무님이 영산에 그 교사 직무연수 때 오셔가지고 감상담을 하시는데 정전 마음 공부를 잘 가르쳤던 선생님 하나가 있었어요. 교무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한때 업력으로 인해가지고 남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나간 적이 있어. 그러니까 공부를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가 야, 일이 나버렸지. 그래갖고 새속으로 돌아가니까 그때 그 교무님이 마음 공부해봤자 다 소용없다. 뭐 공부한다면 인간이 저딴 식으로 사는데 뭐더러 내가 그 공부하냐? 그리고 쉬어버렸어. 정전을 쳤다 밀어놔버렸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영산에 교사 직무 연수를 하러 와서 보니까 나는 다 묵은 묵전밭이 되어버렸다. 이때 그 교무님이 그때 한번 마음을 그렇게 먹은 것이 20년이라는 세월을 헛살게 만들어버렸구나. 이거를 그 교무님 입으로 실토했어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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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수십 년의 세월이 이렇게 가버리고 빈 껍질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인자사 올라니까 팍팍이 안 팍팍이. 팍팍이. 누가 자기 가르쳐주나 인자? 안 가르쳐줘. 자기가 돈 들고 찾아다녀야 돼. 이제 마음 잘 먹으세요. 네. 그러므로 스승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신이란 만사를 결정하는 원능.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자, 모든 선을 이루는 근원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내가 정말 받들어 보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한번 성공시켜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는 일이 선한 일을 넘어서 그릇된 일을 넘어서 그래서 선의 근원이요. 맞아 아니요?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요. 이렇게 신으로 딱 세우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내가 우리 할머니들한테 어떻게 잘할 수 있지? 뭘 해야 잘할 수 있지? 의도 걸려 안 걸려? 걸려. 걸려. 거기서 깨친 대로만 살면 의도 다 해결돼 안 돼? 야. 다 해결돼. 그래 내가 이건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계율을 지킬 수 있는 근본이 돼야 안 돼? 돼요. 돼. 신을 이렇게 신으로 살아야 이게지. 공부의 마침판이 돼야 안 돼? 돼요. 돼. 공덕의 어머니 것은 공덕의 어머니가 아니겠어. 아버지. 그러니까 신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거였어. 나는 옛날에 이거 읽어야 머릿속에 두르지도 않았어. 이걸 내가 직접 해보니까 아, 이 말씀이 뭔 말씀인가 이걸 알고. 자, 그 다음에 분이라. 아이 얼마큼 먹어야 해요? 쉬어야 해요? 네? 조금 있어요? 밤새고 합시다. 이렇게 재밌는데 집에 가면 잠잘 일밖에 더 있나요? 이 말이에요. 자, 시작. 분이라 하면 용감한 전진심을 이루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에 건면하고 촉진하는 원동력이냐. 자, 이거를 딱 정리하면 뭔 소리냐면 분은 신으로 정해진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 끌고 가는 힘, 에너지, 추진력. 그런데 그냥 추진력, 그냥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신바람나게 끌고 가는 추진력을 무엇이라고 한다?
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결정한 일을 반드시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단호하고 견고한 도전정신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분이라고 한다. 그런데 선덕법문에 딱 이 말이 있어. 뭔 말이요? 영가시여 마음을 어떻게 하소서? 견고히 하소서. 이게 분심을 내시오 이 말이 들어가니까 허구 보니까 이제 천도법을 읽을 때 이제 아 분심을 내라 이 말이구나. 이제 다 보여. 이 다른 데가 보여. 그리고 또 내가 결정한 일을 어떠한 고난과 환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기어이 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와 자기 의식의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 이 분심이 나면 어떤 것을 과거에 자기의 잘못된 뭐과 뭐 습관과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것이 뭐다? 분심.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꿔버리는 것이 뭐다? 분심. 자기 삶의 방향을 확 틀어버리는 것이 뭐다? 분심. 이런 마음이 아니면 분심이라고 말하지 않네. 그래서 용장한 전진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닝 티핑 포인트의 극적인 순간을 만들어내는 용장한 전진심을 분심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다시 이렇게 개송을 보니까 이 분심이 해내는 역할이 이 역할이더라니까요. 개송에서 말하는 어떤 자리? 돌고 돌아 지극하면 이 자리에 이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인 인계치에 이르도록 사력을 다하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마음의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연습을 어디서 하라? 실생활 속에서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연습해라.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절대로 계속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또 가라앉고 또 가라앉고 그래요. 어떤 것들이 나를 가르쳐? 내 나이에 무슨 나같이 못나고 무식한 것이 이 자책이 아니야. 여자가 어떻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아니야. 강연 나 빼주세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이런 마음이 나야 돼 안 나야 돼? 안 나야 돼요. 지금도 안 나야 돼요. 지금도 안 나야 된대. 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뭐 때문에? 습관과 엄력 때문에 그런 마음은 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멈춰서 멋을 켜. 영진님을 모셔와. 영진님을 응? 공적 영진님을 모셔와. 모셔와 하고 그 멈춰 알아차려 가지고 뭐라고 말해?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옳은 일이면 죽기로서 해야 되지 않나? 너 원래 부처 아니야? 맞지? 네 안에 이미 원망고적하고 지공고사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니까? 너 자체로 위대한 영혼이야. 내 세포 하나하나 속에 몇 년의 정보가 있다 그랬어. 과학적으로 35억 년의 정보가 담겼다니까. 지금 한 거 네 유전자로 가 안 가? 가. 그러면서 성질을 한번 내보라 이 말이야. 성질을 너 정말 못 얻었어? 성질아. 그래서 분발할 때 분자가 뭔 분자예요? 성내 분자예요.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성내분자를 왜 정전에다 넣으셨겠어? 대종사님이 필요하니까 넣어서 안 필요하면 안 넣지. 그래서 이처럼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것, 죽음폭 잡고 다시 한번 잘해보자며 스스로에게 잘 알아듣도록 파일럿다가 야단쳤다가 파일럿다가 야단쳤다가 하면서 다시 있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촉진해보자는 의미가 무슨 자의 의미? 성내 분자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게 욕심, 이게 욕심을 활용하는 공부법이요. 제가요, 또 나는 키도 조그맣고 막, 근데 내가 살 길은 돈 버는 길밖에 없다. 난 출가하기 전에 그런 마음을 샀어요. 그러고 나 막
어디를 보면 막 돈이 막 이렇게 해서 나한테 올 것 같아 막. 그 나 돈 벌이는데 자꾸 정신을 하라네 언니가. 아주 성가시러. 오죽하면 이 얼굴이 시커먼 게 탔어. 안 하고 싶어서. 근데 나를 살살살 꼬셔가지고 총부로 불러오더니 웬 밤에 뭔 7집인가 8집을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기 뭐님 그 학신이 왔어요. 근데 오 그 전무수신으로 왔다냐? 방에서 나와보지 않고 그 말만 하시고 7집을 패스를 했어. 패스를 해갖고 들어간 데가 어디냐면 경상종부사님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종부사님 저를 앉혀놓고 눈을 딱 쳐다보더니 너 다음 생에도 사람 될 수 있어? 근데 너 저 웃기는 질문도 다 있네. 나는 그때 사람 되는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더라. 뭐이 중요했어? 돈 버는 것이 중요했지. 근데 아 이런 말은 나하고 너무 어울리지 않아. 언니 가자. 단번에 대답도 않고 나가자. 그리고 내가 나와버렸어. 참, 지금 종법사 될 줄 알았어. 내가 잘못했지. 근데 이제 우리 언니가 너무 아쉬워. 여기서 끝장을 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결정 없이 저쪽 어디로 돌아가면 자산상사님 방이 하나 저쪽 떨어질 수 있었어. 이게 그리 데리고 가니까 사장님은 나를 딱 치다하더니 왜 왔어? 뭐 반가워지도 않으셔. 왜 왔어? 근데 언니가 아이고 그렇게 전부치질 하라는 게 입에다가 저렇게 쥐잔 못 먹으라고 치르고 그냥 여기다 뭘 메고 막 걸고 이런 거 다 해서 죽겠네요. 그러니까 자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냐고 갖다 쳐 넣어. 어디다 쳐 넣어? 영산에다 갖다 쳐 넣어. 그냥 쳐 넣어. 근데 그때 막 욕심이 막 확 뛰고 올라오는데 쳐 넣어? 내 말로 걸어가지 내가.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분심이에요. 이것이 분심. 분심을 일으키는 거 아무라도 못해. 실력 있어야 하는 거요. 그래? 근데 또 내가 이제 공부하고 살았잖아요. 공부하고 살다 교무가 돼서 난 잘 산 줄 알았어. 잘 산 줄 알았는데 아 약촌교당에 오니까 법의사정을 하는데 아 우리 학년 중에서 나만 떨어졌네. 나만 법사가 못 된 거요. 그러니까 이게 열이 올라가서 안 올라가서. 아 내가 뭐 잘못했어 엄벽에 들어서? 내가 제 생명리로 내가 뭘 손해를 끼쳤어 지금? 왜 다 올리는 나를 왜 다 올리는 왜 나만 빼? 가만 두어야 안 두어야 해. 가만 안 두어 인터넷에서 파고 가고 이 씨. 그래 마음을 다 결정을 해가지고. 일주일을 사는데 여기가 빡빡해. 죽을 것 같은 거야. 얼마나 괴로운지. 그래가지고 영등동에 보아당에 침을 맞으러 갔어요. 갔더니 그 우리 교도님이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 하냐면 교우님 목에서 피를 뱉더니 왜 이렇게 피가 시커며? 일주일 동안 뭔 스트레스를 이렇게 많이 받았어? 나 지금 이거 이 마음은 나만 아는 마음인데 그 양말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뜨끔하잖아.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잘하지? 큰일 났네. 교도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 나 그래도 교무라고 포장하고 싶어요? 안 싶어요? 포장하고 싶으면 들키면 안 돼. 그래도 교무가 에? 잘 지켜야지. 에?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거를 교도들한테 모범적으로 보여야지. 이걸 찾고 있네. 이거 안 이게 아예. 빳빳하지. 근데 그때 그래요. 터덜 걸어와가지고 딱 저는 경전을 어떻게 보냐고 그냥 아무데나 열어서 아무데나 읽어. 정해놓고 읽는 게 아니야. 난 그렇게 뭐 정해놓고 깜깜했어. 딱 했는데 변포 34장에 딱 견성을 하지 않고도 법강 학문에 승급할 수 있나이까? 뒤에가 뭐예요? 엄난이라. 이걸 보는 순간 너 견성했어? 그리고 물어본 게 나 견성했어? 견성이 뭔지를 물어보는 거야. 견성이라는 거를 이 교단에 들어와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그리고 뭐든 올라가고 자꾸 법사는 해보시고 아이고 두야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다냐.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한다? 내 견성 허금한다. 그래가지고 죽기 살기로 분심을 내가지고 하는데 나는 이불을 한 번도 개서 이불장에 들여놓은 적이 없어. 왜냐면 너무 머리로 막 연말을 하니까 머리가 불나버리니까 피가 다 내려와 버려. 여기 없어 피가. 그냥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머리를 이불에다 쳐박고 거꾸로 있지 않으면 피가 내려가더라. 그렇게 죽기로서 했어 안 했어? 했어. 그래갖고 오늘날 내가 된 거야. 아 만약에 그때 거기서 올라가 버렸으면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 개똥이다. 큰일 났고 아름잖냐.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생 살면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뭔 일 있으면 그냥 죽어버려야지 못 살겠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때 한번 치고 올라갈 거야. 그러면 밤이고 낮이고 없어. 내가 잘못하는 마음이 나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예화가 너무 좋은 게 많은데 할 수가 없네. 시간이 없어서. 자, 의라 하면 시작. 일과 이치에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함을 이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법이다. 내가 이 일을 성공시키기라 하거든 반드시 질문해야 될 게 있어. 뭘 해야 돼? 정확하게 네가 뭘 모르고 있냐? 일 성공시키는데 뭘 몰라? 그거 알아야 돼? 안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뭐예요, 지금? 너 무엇을 알고 있어? 너 알고 있는 거 맞아?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물어봐요. 누구한테? 내가 나한테. 응, 나한테. 자, 너 전체 하나짜리 놓치고 너 일을 하는 거예요? 안 놓치고 하는 거야? 대짜리 항상 연말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이 일 전체를 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하느냐 그리지 않고 부분에 빠져서 하느냐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야. 뭔 일인지 알겠죠? 네. 이 대자리 놓치지 않도록 계속 물어야 돼. 그 다음에 이 일을 성공시킬 모든 조건 소짜리 밝히고 있느냐 갖추고 있느냐 이 질문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심의 이해 너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 옳은 거 맞아?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루어? 해로워? 이거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 물어야 돼. 물어요. 은혜롭고 지혜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왜 해? 뭐라고 이 일 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자, 이렇게 의의 중요한 말이 뭐예요? 귀의라는 말이야. 귀. 이거는 우리가 사무쳐 들어가서 알뜰하게 모시고 받드는 마음 없이 이 의를 이렇게 대하면 이거는 해결 안 돼요. 이거는 아주 그냥 신앙의 대상처럼 의를 모셔야 돼요, 여러분. 귀에서 연마하되 무엇을 구하려고 애쓰지 말고 정답을 구하려고 애쓰지 말고 무엇을 해라? 지속적으로 연마를 하는 데다가 이 마음을 두어라. 그러다 보면 스스로 무엇이 열려?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고요. 그 다음에 뭐가 열려? 들리는 말이 달라. 그리고 마음이 열리면서 무엇이 터져? 물리가 터져.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가 다 기억할 수 있는 청각망각이 열리고 성리의 대자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열려야 성리가 보여. 그래가지고 소자리 유무까지 다 열릴 때까지 을을 품어야 돼, 안 품어야 돼? 그 일에서 여기 해결될 때까지 의심을 품어라. 여기다 존심을 걸어라. 그래서 의문에 귀의하지 않고서는 절대 멋이 안 열려. 새로운 차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 이 의가 아니면. 업그레이드 되는 일은 없다. 없어. 그래서 일에 어두운 사람들은 멋없이 사는 사람들이야. 의문 없이 사는. 의문 없이 사는 사람을 뭔 인생이라고 해요? 막사는 인생. 그래서 의문의 수준에 따라서 무엇이 다르죠? 해답의 차원이 달라져. 그래서 내 인생을 이끄는 강력한 힘은 의문의 생명력에서 나와. 그러니까 정보만 받아들이지 말고 무엇을 해? 실제 의문을 가지고 왜라고 물어라. 특히
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 더 많이 왜라고 물어라. 실패하면 왜라고 묻는 사람이야말로 멋의 주인공이 된다. 역정승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의문을 한두 번, 하루 이틀 품어보고 안 된다고 하지 마라. 꼭 하는 이 말, 그 의두 연마하고 막 이럴 때 이게, 아이고, 경님 나는 의두가 안 잡혀. 의두가 안 잡히는데 어떻게 연마를 해요? 그 수양력이 없어서 그러고 경전 법규 연습이 대강이 안 걸려서 그래. 그러니까 의도가 안 걸리는 사람은, 의문이 안 걸리는 사람은 뭐부터 해야 돼? 경전 법규 연습하는 것을 끊임없이 해야 의문을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의심은 건다. 의도를 건다 그러잖아요. 건다는 것은 뭐냐면 벽에 못을 박으면 거기다 액자를 걸죠. 그럼 못에 힘이 없으면 떨어져 안 떨어져? 의도는 걸려 있어야 돼. 우리 마음에 못 걸려 있고 떨어지는 것은 뭐냐면 수양력이 딸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양력이 없는 사람은 의도 못 연마해요. 아시겠죠? 이게 법규 연습하는 거를 더 많이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거듭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멋으로 바뀌어.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면서 환히 용납하는 기쁨의 환성이 터질 것이다. 그거를 맛봐야 돼. 이 맛을 알아야 돼. 제가요, 저는 7시간, 7시간, 8시간 교리 강습하러 가면요, 한 번도 원고 안 봐요. 안 보고 그냥 7시간 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의문으로 풀었기 때문에 전부 다 내가 그, 여기서 하고자 하는 모든 말이 내 세포 하나하나가 다 알아볼라. 알아. 다 알도록 내가 연마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진짜 내 것은 연마, 의두 연마해서 된 것만이 진짜 내 거지, 그 자는 것은 다 남의 것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걸 뭐라 그러냐면, 아하, 처음에, 아하, 아하, 이거여서, 아, 이거여서. 없이 내가 변화해야 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일을 무조건 잘해서 성공해야지 하고 다짐만 한다고 성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내가 하려는 일과 관련된 모르는 것들을 반드시 발견하여 스스로 의문을 품어 연마하고 나보다 지자인 사람들과 문답하면서 실력을 키워야 지도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하는?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의에 살아있는 공부법이요. 원하는 일을 성공해낼 수 있는 진로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이라. 시작! 성이라 함은 감당하는 마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그 목적을 달아야 하는 원동력입니다. 성이란, 정성이란 그때 그 일에 마음을 다해서 마음이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정성은 마음이 함께하는 거예요, 정성이요. 이게 마음 없이 그냥 교당에 가서 기도하고 이런 거는 정성스러운 기도가 아니요. 좌선할 때 마음 빠지고 가서 앉아있는 거는 그냥 우두건이에요. 우두건이. 아시겠죠? 항상 뭐하고 함께 가야 해요. 마음하고 함께 가야 돼. 그래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멎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넘어질 때마다 무엇을 해야 돼? 챙기고 또 챙겨서 공들이는 것을 정성이라 한다. 그래서 정성을 뭐라고 한다? 실력. 정성이 능력이고 정성이 공덕인 것이다. 그래서 지극한 정성이라는 건 뭐하고 동급이다? 신과 동급이다. 그래서 저는 간단 없는 마음을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어요. 아까 그 앞에서 이렇게 할 때 뭐야? 한 번 하고자 결정한 마음을 끝까지 멎어지 않고 변하지 않고 쭉 가는 것을 간단했다고 생각했어, 그동안에.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죽기로서 실천하는 것을 정성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하다가 보면은 하기 싫은 마음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오는 것이 정상이 안 정상이야? 정상이야. 이제 안 틀리네. 정상이야. 그래서 하다가 말다가 오락가락 하는 것도 멋이다. 정성이야, 정성. 나는 그런 게 정성이 아닌 줄 알았어.
그래서 포기하기도 하고 포기하는 건 정성이 아니야. 포기하는 것도 정성이요. 빠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칠 때마다 그 모든 마음을 다 인정하고 신앙하면서 신으로 다시 돌아가는 마음을 뭐라고 한다? 정성이라고 한다. 그냥 쭉 가는 인간은 몇이나 있을랑가 몰라. 다 가다가 말다가 쉬다가 하다가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놓지 않고 또 해보고 하는 그것을 간단없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쭉 가는 것을 간단없는 마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성스럽다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일마다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서 진리적으로 다시 마음을 먹고 신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다시 분심을 내고 또다시 의심을 바라는 과정을 통해서 신분의성으로 계속 순환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정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강조하자면 아무리 내가 먹은 마음이요 진리와 나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할지라도 계속하다 보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예요? 마음이다. 이것이 이 마음도 정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작심삼일이 진리야 진리 아니야? 진리야. 작심삼일도 진리.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인정해주고 수용하면서 이런 신앙심을 바탕으로 다시 공부심을 챙겨서 신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 한 마음을 뭔 정성이라고 한다? 최고의 정성이요. 지극한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심삼일도 진리다. 작심삼일하고 알아차리고 작심삼일하고 알아차리면 벌써 며칠이야? 6일이요. 그렇게 가라 그 말이요. 하다가 말다가 오락가락해도 이어져 안 이어져? 이어져. 그래서 작심삼일밖에 못하는 나를 어찌해야 돼? 인정하고 귀하고 소중하게 진리적으로 인정해주고 하기 싫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면서도 그래도 죽어라고 또 자선 나와. 그렇게 빠져먹다가 이 그래도 그 마음이 얼마나 정성스러운 마음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정성으로 봐, 비난으로 봐. 비난하지 마셔. 그냥 안 하는 사람들도 다음에 한번 나오면 그 사람은 헌 사람이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음에 노력하는 위대한 나를 자책하지도 말고 사람과 환경을 탓하지도 말고 스스로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대조하고 또 대조하고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 챙기지 아니해도 저절로 되어지는 경지에 이르도록까지 정성을 다. 재주나 요령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이루고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이와 같이 정성이 빠진 채로 얻은 것은 얻어도 얻은 것이 아니고 구해도 구한 것이 아니고 이뤄도 이런 것이 아니다. 정성은 무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의 맛을 알고 체험을 해야 무엇을 해도 뭐가 있고 누가 말리고 방해해도 어찌고 끝까지 계속할 수 있는 저력이 생기나서 천지인이 하나가 되고 천지인이 합력해서 모두가 감동하고 은혜의 꽃이 피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정성이다. 그러므로 사막을 조력 혹은 부속적인 사막의 부속적인 요소로만 해석하지 말아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신분, 신은 마음을 어쩌는 수양력, 마음을 결정하는 수양력, 의인은 사리에 대한 명구력, 궁과 성은 취사력으로 또 다른 사막의 에너지요, 또 다른 삼대력의 버전입니다. 이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팔조가 무엇이다? 사막이다. 그럼 만세! 그래서 요 만세예요, 만세. 자, 우리 상인교단 교도님이 이 신분의성 공부를 하고 나서 일기를 기재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법회를 마치고 회장님께서 부스를 사주셔서 부모님을 모시고 6시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오니 오후 3시
그런데 집중이 전혀 되지 않고 배송중이 덤볐다. 그래서 조금만 자고 일어나야지 하고 누웠더니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할 일이 많은데 하는 생각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누워도 불편하고 책상에 앉아있어도 불편했다. 불편한 마음을 대하면서 문타원님께서 가르쳐주신 신앙하는 수리테일링을 해보자고 마음을 먹고 불안한 마음아 참 고맙다. 불안한 마음아 참 반갑다. 네 덕분에 내 안에 불안을 볼 수 있었어. 네 덕분에 내 안에 분별성과 집착심을 볼 수 있었어. 나를 살리려고 나온 불안한 마음아 참 고맙다. 하고 말해 보았더니 내 삶에 대한 위로가 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받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이렇게 애쓰며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만나주면서 가슴이 뭉클했다. 낮잠 자면 안 되고 이렇게 시간 보내면 안 되고 공부해야 되고 암기해야 되고 무조건 뭐라도 해야 되고 해야 되고 그렇게 잠시도 쉬지 않고 내 자신을 들든 공과되는 열발성과 주착신이 보였다. 그래서 그 마음을 신분의석으로 대조해 보았다. 신이라는 믿음을 이름이니 진리와 법과 사수와 회상에 대한 믿음을 이름이니 내 생각과 내 분별성 주착심을 만났을 때 진리로 돌아가고 법으로 대조하고 스승님 뜻에 따름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효율적인 생활을 하려고 할 때 김재은이 피곤한 몸으로 책상 앞에서 버텨야 할지 불안한 마음으로 낮잠을 자야 할지를 정해야 할 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니라. 뜻에 맞게 내가 결정하는 것.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마음에 대조를 하고 보니 이렇게 몸이 원할 때는 내가 몸을 고달프게 사여 지난밤에 새벽까지 안 재운 한 만큼 휴식을 취해 주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잠을 자기로 마음을 정했다. 문이라함은 용장한 견진심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권면하고 촉진하는 원동력이니라. 문은 시에서 정해진 마음을 끌고 가는 힘이다. 의라함은 일과 이치의 모든 것을 발견하여 알다함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원동력이니라. 어떻게 자면 편안하게 잘 것인가? 어떻게 자면 적당하게 잘 것인가? 내가 이루려하는 일을 자리 따로 해결해가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다. 낮잠은 한 시간 정도 적당한 것 같고 핸드폰은 혹시 호연이가 연락할지 모르니까 켜두는 것이 좋고 이닫고 손발 씻고 자면 되겠다. 아무리 내가 결정을 했고 진리와 나의 거대한 프로젝트라 할지라도 계속 변하는 것이 사람 마음인데 그걸 인정해주면서 그대로 좋지 않은 된다고 하겠다. 내가 낮잠을 자다가 잠깐에 깨거나 잘 자고 일어나서 낮잠하는 것에 대해 후회되고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면 그 마음으로 다시 대처하면서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하니 편안하게 낮잠을 잘 수겠다. 이상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수님께 큰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